짜자잔! 산리오 폰케이스! 이건 마이멜로디고, 이건 시나모를, 그리고 쿠로미. 이 셋 중 어떤 게 제일 귀여운가요? 1번 마이멜로디, 2번 시나모를, 3번 쿠로미.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제 놀이터에서 무슨 일 있었냐면요. 산리오 폰케이스! 와, 뭐야? 너무 예쁘다. 부럽다. 너무 예쁘지?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고, 내가 예쁘다고 하니까 사주시고. 부러워 부러워. 쟤네 아빠는 다 사주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면 안 사주시는데. 나도 아빠한테 말해볼까? 부럽지? 다음에는 쿠로미로 바꿀 거다. 나도 쿠로미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선녀 좋아하는데. 우비키, 너는 폰 케이스가 노랗게 됐네? 투명 케이스가 노랗게 됐어? 어? 이거 원래 이 색깔이거든. 원래 로즈골드 색깔이야. 누가 봐도 떼낀 거임. 아니라고. 스티커 붙였네. 옆에 스티커. 야, 우리 집에도 마멜이랑 시나모를 폰케이스 있거든. 근데 왜 안 하고 다니냐? 맞아, 있는데 왜 노랗게 된 거 하고 다니냐? 맞아, 저거 거짓말임.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지. 구찬 변명이다. 거짓말. 야, 너네 자꾸 놀리지 마라. 내가 마멜이랑 시나모를 폰케이스 보여준다. 그럼 너네 집 간다 이따가. 그러던지. 거짓말인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 뿌. 하, 참네. 내가 거짓말인 줄 아나. 귀찮아서 안 낀 거거든. 그 이따 오던지. 그래, 이따 간다. 우비키 이따 보자. 뿌. 아, 진짜. 아, 또 거짓말했네. 어떡하냐. 야, 위키비키 왔어.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지? 근데 비키, 거짓말이지? 뭐? 내가 놀이터에서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어떻게 알았냐? 이거 볼래? 짜란. 어? 마멜 폰케이스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내가 집에서 만들었어. 진짜? 비키, 너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알려줄까? 어, 알려줘. 우리 집 가서 같이 만들어 볼래? 그래, 알려줄게. 조금 있으면 양갈래랑 박세인이 올 거야. 서둘러 만들어야 해. 무슨 준비물이 필요해? 종이랑 색칠할 것만 있으면 돼. 아, 가위랑 테이프도. 어, 종이랑 색칠할 거 여기 있어. 먼저 폰 케이스를 벗겨. 그 상태에서 연필로 그려주는 거야. 아, 이렇게 연필로 안쪽도 그려줘. 좋았어. 다 그렸으면 아이패드에 원하는 그림을 찾았어. 불을 꺼주고 따라 그리면 돼. 아, 이렇게. 그리고 손을 대고 그렸을 때 밀리는 오키님들은 이렇게 폰케이스를 대고 그리면 안 밀리고 똑바르게 그릴 수 있어요. 정말 꿀팁이다. 정말 꿀팁이지? 쿠루미도 이렇게 그려주고 하트도, 하트 쿠션도 그려줘. 해골도 그려줘. 응, 해골도 그려줄게. 하트 뿅뿅. 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쿠루미 제일 기대돼. 그런 다음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컴퓨터용 사인펜에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진하게 밑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응, 진하게 밑그림을 그려주면 돼. 좋았어. 이렇게 귀여운 시나모롤도 그려주고. 귀여우미키. 와우, 소리 좋다. 쓱쓱 소리 재밌어. 그리는 맛이 나지. 공룡 시나모롤도 그려주고 쿠로미 리본도 예쁘게 그려줘. 쿠로미 정말 기대돼. 텔라, 너는 마이멜로디랑 시나모롤이랑 쿠로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나는 쿠로미가 제일 좋아. 우와, 나는 시나모롤. 어쩔 때는 마멜도 예뻐. 우리 같이 색칠해보자. 좋아. 난 눈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입이랑 코 그리고 나는 옆에서 쿠로미 색칠할게. 좋아, 예쁘게 색칠해보자.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가 어쩌니. 주황색 이렇게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내려가게 해줘야지. 와우 미키 진짜 예쁘다. 고마워. 어 텔라 너도 진짜 예쁘게 그리고 있는데? 진짜 고마워. 배경이 엄청 귀엽다. 보라색 노랑색 조합이 너무 좋아. 나도 보고 따라 그리는 거야. 그래도 예쁘다. 고마워. 나는 시나모롤도 그라데이션으로 주룽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거야. 초록색, 파랑색,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파랑색 이런 식으로. 그거 좋겠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빅키 색 칠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고마워. 텔라 너도 진짜 완성 많이 됐네? 어 나 거의 되고 있어. 그런데 정말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노란색 할게. 어, 고마워 빅키. 내가 보라색 할게. 빅키 너가 도와주니까 더 빨리 되는 것 같아. 그치? 이제 가위로 잘라줄게요. 쑥쑥. 가위 자르는 소리 좋다. 오키님들 가위 자를 땐 조심조심 요렇게 잘라주면 되고. 쑥. 와우 가위로 깔끔하게 자르니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텔라야. 짜란 숑숑.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줬으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자리를 칼로 도려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뾰족한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해서 잘라야 돼요. 칼을 사용할 땐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다 도려내줬으면 쏙 이렇게 빼면 짜라란 구멍이 생기는데 짜잔 이렇게 맞춰보면 오 딱 맞아. 좋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텔라야? 이제 자로 0.7 정도 되고 잘라줘. 요렇게 0.7을 딱 맞춘 다음 칼로 잘라주는 거야. 아 0.7을 맞춘 다음에 칼로 이렇게 쭉 잘라. 좋았어. 어? 어? 큰일 났다. 끝에 조금 괜찮아 잘라내면 되지. 그럼 되지. 그런 다음 어떻게? 그렇게 대고 테이프로 붙여줘. 그렇게 연결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 좋았어. 그런데 이 곡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곡선 부분도 걱정하지 마.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가위로 조금씩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붙이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 그렇네.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 있네. 진짜 꿀팁이다 텔라야. 나머지도 다 붙여줄게. 이렇게 접어주고 슝슝 붙여주고 짜잔 폰케이스 완성. 와우 진짜 잘 만들었다 비키. 원래 폰케이스 빼내고 와 폰케이스만 달라졌다고 이렇게 상큼해질 수가 있나? 정말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예쁘다. 시나모롤도 해보면? 우와 진짜 산뜻해져.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 크로미. 우와 너무 귀엽다. 나의 원픽은 크로미야. 우와 다 만들었다. 같이 만들게 하니까 재밌다. 고마워 텔라야. 저는 시나모롤이 마음에 들어서 시나모롤로 폰케이스를 했어요. 짠 오키님들 다 만들었어요. 예쁘죠? 고마워 정말 재밌다. 귀여워 미키. 오 미키네 갔다가 놀리고 피아노 건가야지. 맞아 거짓말이다. 없으면서 그러는 거다 분명히. 맞아. 헷 안녕하세요 뿌. 야 오미키 내가 왔다. 왔다. 어 왔다. 보여줘라 보여줘. 산리오 폰케이스 어디 있는지 뿌. 보여주지. 여기 짜란. 우와 마이 멜로디 크루미 시나모롤까지 다 있네 뿌. 다 있지. 이거 갈아 끼우면 돼 이렇게. 어 크루미 짜잔. 푸름이 지겨워지면 다시 마이 멜로디로 짜란. 부럽다 진짜 있잖아. 부럽지. 나도 갖고 싶다.
내 거랑 바꿀 래프? 사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어, 뿌?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서 만들면 돼. 와, 나도 만들어야겠다. 어, 부럽잖아. 그래. 예. 좋아, 오늘도 신나게 산리오 폰케이스 만들기 대성공.